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3481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31일 월요일 오후 3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고바이오랩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또한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으로는 지금 현재 건선, 염증성 질환,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지금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건선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아서 아시아 최초로 지금 이상 진행 중인 이제 신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신약들도 지금 현재 임상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까지 3종 정도는 임상 1상에 돌입한다고 하니 이에 따른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추세선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완벽하게 이탈하면서 추세 전환은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쪽에 38,400원대 저항대에 걸렸던 모습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지수 조정이 함께 오면서 33,600원대 지지선까지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와주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반등 나오나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지지선이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 0.7% 정도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장 초반에는 좀 강세 이어나가다가 윗골이 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상승의 폭을 줄여나갔던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바이오랩 결국에는 음봉전환하면서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라는 그러한 미래 성장성이 좋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이 고바이오랩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관련 모멘텀이 발생해 주어야지 이후에도 강세 보이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관련 이슈들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올해 안에 기술 이전 3건을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기술 이전 한 건만 진행되더라도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이전 3건, 한 건도 아니고 3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강한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서서히 바이오 제약기업에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모멘텀 약간만 발생해 주어도 좀 주가는 좀 강하게 상승 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모멘텀만 발생해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강세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약품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이제 매우 낮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신약 관련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조금 부각이 돼 주어야지 좀 더 모멘텀 받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이슈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궤양성 대장 약품 이제 임상
임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곧 있으면 인상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상 돌입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고바이어랩 또 다시 한번 신약 관련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상승 반등 상승하게 된다면 일단 33,600원대 지지선 회복하면서 위쪽에 있는 이동평균선들 모두 뚫어내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 위쪽에 이동평균선들은 충분히 단시간 안에 뚫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상승했을 때는 이러한 이동평균선들 강하게 뚫어내는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다시 한번 매수세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기관과 개인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를 했을 것 같고 기관은 수급 따로 들어오지 않으며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수급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때처럼 이제 동시에 매수세로 조금 들어와 주어야지 좀 큰 폭의 상승 그려내면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와 줄지 조금 지켜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강세 이어나가야지, 코스닥 지수 자체가 강세 이어나가야지, 고바이오랩 또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미증시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경우 이제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들이나 아니면 주식 관련된 정보들 필요하시거나 또한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 관련 정보들 뿐만 아니라 무료 추천 종목까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가입하지 않으셔도 이제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이러한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